오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나는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그날은 병동에서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다. 당시 병원에는 루게릭병에 걸려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입 근육도 거의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 여자의 유일한 대화 수단은 문자판이라고 부르는 자음과 모음이 하나하나 적힌 투명한 판이었다. 환자가 시선을 옮기면 그 시선에 있는 글자를 상대가 하나하나 읽어가며 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환자와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한밤중 그 환자가 계속해서 너스콜을 누른 날이었다. 나는 당장 바로 환자 개인실에 찾아가 무슨 일인지 물었고 환자는 벌벌 떨면서 문자판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방, 한, 구, 석, 에, 검, 은, 간, 호, 사, 가, 리, 써. 뭐? 여긴 나밖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진 나는 환자를 남겨두고 방에서 뛰쳐나오고 말았다. 복도로 나오자 환자는 금세 다시 너스콜을 눌렀다. 하지만 난 이미 너무나도 겁에 질려 그 환자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선배와 같이 겨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검은 간호사는 사라진 후인 듯 했다. 그 사건 이후 환자는 나를 볼 때마다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생각해보면 움직일 수도 없이 그 방에 검은 간호사와 함께 단둘이 남겨진 환자의 기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들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죽여버리겠어. 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나는 도저히 그만한 액수의 돈을 구할 수 없어서 범인에게 간청했다. 제발 부탁이야. 반만 깎아줘. 내전 재산을 다 모아도 그 돈에 반밖에 안 된다고. 범인은 마음이 약해졌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했던 건지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돈을 반만 받기로 하였다. 다음날 집으로 아들이 돌아왔다. 돈을 반만 줬던 만큼 아들의 몸도 절반만.